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수국과의 수국들 중에서도 수국 앞에 이렇게 떡갈잎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떡갈잎 수국, 이렇게 두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국 앞에 떡갈잎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잎의 모양이 떡갈나무의 잎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떡갈나무의 잎하고 비슷한 그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수국들입니다. 근데 이 수국들 두 종류는, 떡갈잎 수국들은 꽃이 정말 예쁘죠. 근데 이 떡갈잎 수국들은 꽃보다가도 꽃이 지고 난 후에 그 꽃의 모습, 꽃이 지고 난 후에 꽃의 모습, 말이 좀 앞뒤가 잘안 맞는 것 같은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꽃의 모습이, 꽃차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가을에 대해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요 나무들의 단풍의 색깔 또한 매력이 찰찰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잎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꽃과 꽃이 지고 난 뒤의 모습이, 후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떡갈잎 수국 두 종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국 앞에 떡갈잎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수국 앞에 떡갈잎이 들어갔으니까 잎이 떡갈나무의 잎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잎의 모양이 떡갈나무처럼 이렇게 결각이 생긴다. 이렇게 결각이 생기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결각이 생기는데,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도 있고, 일곱 갈래로 갈라지는 이런 얕은 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떡갈잎 수국입니다. 그리고 이 떡갈잎 수국 뒤에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떡갈잎 수국 뒤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들어간, 품종명이 들어간 요 나무는, 요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요 영어는 바로 눈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이 눈송이처럼 순백색의 아름다운 꽃이 핀다, 그런 뜻인데, 요것도 수국 앞에 떡갈잎이 들어갔기 때문에 떡갈나무의 잎하고 같은 비슷한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서 조금 전에 보았던 떡갈잎 수국하고 떡갈잎 수국 스노우플레이크하고 잎의 모양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무 수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수국을 보면 수국의 종류들은 그러한 결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이거나 달걀꿀이거나 이러한 형태의 잎이, 그러니까 결각이 없이 잎 가장자리에 이러한 톱니만 많이 있고 결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 수국이나 수국의 종류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떡갈잎 수국은 이렇게 결각이 나타나고, 떡갈잎 수국 스노우플레이크도 결각이 나타난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떡갈잎 수국은 나무 수국하고 쉽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떡갈잎 수국하고 나무 수국하고 거의 비슷한 이러한 삼각형 형태의 원뿔 꽃자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원뿔 꽃자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원뿔 꽃자리, 삼각형 형태의 원뿔 꽃자리가 길이가 10에서 25cm 정도 되는 커다란 꽃송이에 하얀 순백색의 꽃이 잔뜩 피어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이런 꽃을 피는데, 이 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커다란 꽃이 있고, 커다란 꽃 속에 여기 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커다란 꽃을 우리는 장식꽃이라고 하고, 요 속에 들어있는 요것들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양성화라고 하는데, 요것을 확대를 해서 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에 요런 꽃이 달리는데, 쌍성꽃이 달리는, 요 꽃이 달리는데, 요 수술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길고, 자세히 보면 요게 꽃잎도 있습니다. 꽃잎도 있고, 수술도 이렇게 많은 수술이 길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쌍성꽃, 양성화는 요꽃 하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요 장식꽃 안에 있는 요 쌍성꽃들에서 열매를 맺게 돼서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요 속에 열매가 타닥타닥타닥 많이 달리는 요러한 열매가 요 속에 타닥타닥타닥 많이 달린다는 요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떡갈잎 수국인데, 요 떡갈잎 수국하고 마찬가지로 나무 수국도 또한 같습니다. 나무 수국도 또한 같아서 이렇게 보면 나무 수국도 여기에 장식꽃들이 커다란 장식꽃들이 있는데 장식꽃 속에 이렇게 작은 요 작은 꽃들이 바로 쌍성꽃이죠. 쌍성꽃이기 때문에 요 쌍성꽃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요런 특징은 똑같은데 문제는 요 나무 수국에 있는 쌍성꽃, 요 쌍성꽃은 꽃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꽃잎이 5개가 있고 수술이 10개가 있는데 수술의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길고 짧고 이렇게 서로 어긋나면서 길고 짧은 게 10개가 이렇게 배열이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꽃잎의 길이보다가 꽃잎의 길이하고 요큰긴 수술대의 길이하고가 거의 같다. 그래서 수술대의 길이와 꽃잎의 길이는 거의 비슷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무 수국인데 거기에 비해서 떡갈잎 수국들의 꽃을 보면은 쌍성꽃을 보면은 이 떡갈잎 수국들의 쌍성꽃은 요 수술대는 길고 요 아래에 꽃잎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요 아래 꽃잎이 아주 작은 작은 꽃잎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꽃잎이 있고 수술대의 길이도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똑같죠. 똑같은 이러한 길다란 수술대가 꽃잎보다 훨씬 긴 수술대가 이렇게 길고 짧지 않고 똑같은 10개의 수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래 꽃잎은 크기가 작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이 떡갈잎 수국은 수술대가 길고 나무 수국은 수술대가 꽃잎과 비슷하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장식꽃이라고 했죠. 요 장식꽃들은, 여기 커다랗게 하얗게 보이는 이 장식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식만 하는 꽃이기 때문에 요 꽃의 기능은, 요 장식꽃의 기능은 벌이나 나비를 불러들이는 역할, 곤충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 장식꽃에도 보면은 이러한 쌍송꽃하고 비슷한 이러한 꽃이 피기는 핍니다. 피기는 피는데 잘 보면은 여기에 이 꽃이 자, 아, 요꽃한 개, 장식꽃 하나, 요 장식꽃 하나를 보면 장식꽃에 꽃받침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개의 꽃받침 조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고 꽃받침 조각의 위에는 꽃잎이 있겠죠. 꽃잎이 있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확대를 확 크게 했습니다. 크게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꽃잎이 이렇게 네 개가 보입니다. 꽃잎이 네 개가 보이고 수술대가 길게 올라오고 꽃밥이 달리고 이렇게 해서 마치 쌍성꽃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암술대도 퇴화를 했고 요 암술대가 퇴화를 해서 요 꽃은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을 요 꽃, 요 작은 조그마한 요 꽃을 무성꽃이라고 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없을 무자, 성이 없는 꽃이다. 그래서 무성꽃이라고 하고 이 전체 꽃, 이 꽃받침까지 포함한 이 전체 꽃은
벌레를 불러들이고 곤충을 불러들이는 역할만 하는 장식만 하는 장식꽃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떡갈잎 수국의 꽃이 핀 모습입니다. 떡갈잎 수국의 꽃이 핀 모습인데 떡갈잎 수국 스노우플레이크도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떡갈잎 수국 스노우플레이크는 보면은 꽃 차례가 똑같이 떡갈잎 수국하고 똑같은데 근데 꽃의 꽃받침의 모습이 좀 많이 틀리죠. 꽃받침의 모습이 많이 틀리게 되는데 이 꽃받침을 자세히 보면은 꽃받침 조각이 조금 전에 떡갈잎 수국은 요게 네 개였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식꽃의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네 개, 여기도 네 개, 여기도 네 개의 꽃받침 조각이 모여서 장식꽃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떡갈잎 수국 스노우플레이크는 요 꽃받침 조각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죠. 상당히 많아져서 겹으로 포개져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식꽃을 피는 것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 눈송이라고 하는 스노우플레이크의 떡갈잎 수국 스노우플레이크의 꽃받침 장식꽃의 모습은 이렇게 꽃받침 조각의 숫자가 많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대에서 요 끝에 장식꽃이 달리고 그 아래쪽에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쌍성꽃이 달리게 됩니다. 양성화라고 하는 한자로 양성화라고 하는 우리말로 쌍성꽃이 이렇게 많이 달리게 되는데 쌍성꽃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이 지금 꽃봉오리 상태인데 요 옆에 보면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활짝 피어 있는데 이렇게 잘 보면은 요 아래에 쌍성꽃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여기는 지금 다섯 개의 꽃잎이 보입니다. 다섯 개 꽃잎이 보이고 암술머리가 두 개가 보이고 수술대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나무 수국에서는 수술대의 길이가 요 꽃잎의 길이하고 거의 같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스노우플레이크는 보면은 떡갈잎 수국은 보면은 이렇게 수술대의 길이가 긴 게 10개가 있는데 10개의 수술대가 길고 짧은 게 아니라 10개 모두 다 길어서 꽃잎보다 훨씬 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쌍성꽃을 피게 됩니다. 이런 쌍성꽃을 피게 되는데 요 쌍성꽃 하나하나는 성이 두 개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꽃 하나는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열매가 많이 맺혀서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많은 열매가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떡갈잎 수국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갈잎 수국들은 이렇게 꽃이 아름다운 흰색 꽃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죄송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렇게 꽃이 하얀색의 꽃이 피었다가 7월 달이 되면은 요 꽃이 다 지지요. 요 꽃이 지게 되면은 수국 종류들의 요 장식꽃은 벌이나 나비를 불러들이는 역할만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요 벌이나 나비를 불러들이는 요 꽃이 장식꽃이 요 쌍성꽃이 지고 나면은 쌍성꽃이 수분을 마치고 열매를 익기 시작하면 이 장식꽃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이 됩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은 장식꽃은 뒤로 뒤집어지게 되죠. 뒤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꽃이 진 후에 꽃받침 조각들은 뒤집어지면서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변한 이 모습이 꽃이 피었을 때 꽃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은 꽃이 지고 난 후에 꽃받침 조각의 모습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서 요 보면은 요 꽃이 진 다음에 7월달 초순경에 요거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7월달 초에 이미 요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 이 붉은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진 다음에도 이 꽃자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 이것이 바로 떡갈잎 수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떡갈잎 수국들은 이거 11월 초에 찍은 사진인데, 11월 초가 되면은 잎들이 단풍이 되는데, 단풍이 든 잎의 색깔도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도 아름답지만은, 꽃이 피었을 때도 아름답지만은 꽃이 지고 난 후에는 더 화려하게 아름다워지는 것이 바로 떡갈잎 수국이고, 이 떡갈잎 수국들은 꽃이 진 후에 다시 서리가 내릴 때쯤이 되면 단풍이 또한 아름답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떡갈잎 수국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